절반도 채 쓰지 않았을 시점에 금액의 전부를 공동창업자 그 보호망이 그대로 출금해서 사라졌었습니다. 수소문을 해서 집으로 찾아가서 들어누웠습니다. 당장 115 오지 않으면 난 집밖에 못 나간다. 같이 했었던 요 프로젝트 사업 이후에 저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기능적 기여에 집중해서 그 사람과 함께하면 저는 거의 대부분 무조건 실패했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대기업들도 카피캣을 만들고 싶어하는 AI 튜터 산타토익을 운영하는 리드의 대표 장용준이라고 합니다. 산타토익의 AI 엔진이 하는 역할은 각 학생들이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어떤 특정 문제를 맞출지 틀릴지, 틀린다라면 어떤 보기를 선택해서 틀릴지를 대략 90%의 확률로 예측을 하고요. 틀릴 법한 문제들 중에서 가장 점수를 빨리 올릴 수 있고 가장 학습 효과가 높은 문제들을 따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선별을 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배가 되는 그런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휴가를 나갔다가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는 것을 목격을 하고 굉장히 좌절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여자친구가 바람을 핀 대상이 UC 버클리라는 학교를 나왔다라고 해서 그때 처음으로 그 학교 이름을 알게 됐고 그냥 솔직히 그 당시에는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군인이었고 그 사람보다 능력이 없고 못났기 때문에 이 여자가 떠났다라는 것에 공분을 하게 됐고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그럼 나도 UC 버클리 갈래 라는 욕망이 생겨서 군대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SAT나 토플 점수를 열심히 만들고 제대하자마자 2주 만에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제 과가 이제 비즈니스였기 때문에 투자은행 쪽이나 아니면 자산운용 쪽에서 뭐 인턴 경험을 하다가 일주일에 뭐 100시간도 방학 동안에는 일해보고 거기서 어떤 실적을 내려고 노력을 해보기도 했었는데 제가 깨달은 거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내 바로 위에 있는 보스 한 명을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하는 일이 세상 구석구석에 있는 한 구석이라도 사실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를 바랬었거든요. 금융에서 일을 하는 것은 그런 저의 꿈을 이뤄주지 못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했었던 사업은 판매 단계까지도 가지 않았고 제품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끝난 사업이었어요. 원래 이제 생각 자체가 교육 관련된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마침 그때 당시 되게 유명한 보험왕이 있었는데 그 보험왕을 만나서 보험 설계사들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고 보험 설계사들이 어떤 동기부여와 어떤 롤모델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영업하고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부재하다라는 시장의 결핍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왕과 공동창업을 하게 되었죠. 보험왕이라서 굉장히 돈이 많으니까 돈 걱정은 하지 마라. 먼저 사무실도 차리고 직원들도 먼저 뽑아버리고 쭉 그렇게 컨텐츠도 만들고 쭉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사무실에 있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죠. 오는 전화의 90%가 채권자들의 전화였었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컨텐츠나 아니면 사무실 비용을 계속 그냥 체납한 상태로 지속이 되어 있었던 거고요. 빚이 수십억의 빚이었고. 근데 어쨌든 이제 시작을 해버렸으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제 계속 진행을 했었었죠. 그래서 어쨌든 자금이 필요하니까 이제 하스의 선배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몇 번 찾아갔죠. 그때 저에게 5천만 원을 선뜻 투자를 해주셔서 그 돈으로 이제 조금 더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었고요. 절반도 채 쓰지 않았을 시점에 금액의 전부를 공동창업자 그 보호망이 그대로 출금해서 사라졌었습니다. 제 스스로 그분을 찾았어야 했고 그 문제를 전체 해결하고 제가 다시 그 투자자분께 돌아가는데 두세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었던 것 같고요. 두세 달이면 제품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인데 빚쟁이를 쫓아서 다니고 있으니까 참담한 심정이었고요. 채권자들에게 수소문을 해서 집으로 찾아가서 들어누웠습니다. 당장 115 오지 않으면 난 집밖에 못 나간다. 차라리 경찰에 신고해라. 보호망이 집으로 찾아와서 같이 은행에 가서 돈을 받아냈죠. 그 투자자에게 다시 찾아가서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제 판단 미스로 제가 선배님에게 이렇게 투자를 받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저는 제가 지금 이제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는 없고 남아있는 이 돈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업을 어쨌든 다시 시작을 할 거고 투자를 해주시지 않아도 제가 지금 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분으로서 돌려드리고 제가 꼭 사업을 성장시켜서 이제 피해를 드린 것을 메꾸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거였고 이 리드를 창업을 하면서 그분께 전혀 돈을 받지 않고 제 지분을 나눠드렸고 얼마 전에 일부 구주를 매각을 하셔서 저희한테 처음 투자를 하셨던 돈보다 훨씬 더 많은 현금을 보상받으시고 아직도 회사의 주주로 남아계시죠. 보험왕과의 같이 했었던 요 프로젝트 사업 이후에 저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또 이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고자 했었던 게 광고 업계를 한번 혁신하는 플랫폼을 만들어보자 라는 거였어요. 그때 저희가 상업예술인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웹디자이너들이라든가 아니면 영상 디자이너, 성우, 뭐 기타 등등의 이제 그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제작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선수들을 이 플랫폼에 참여시켜야 되는데 그 DB를 몇만 개
스타트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과 같이 창업을 해볼까 했었죠. 알고 봤더니 역시나 또 그 DB가 없었던 거죠. 전혀. 기능적 기여에 집중해서 그 사람과 함께하면 저는 거의 대부분 무조건 실패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보험 설계사 대상의 교육 사업을 하니 보험왕, 이 사람을 보지 않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DB, 사실 그 이외의 것은 같이 일하다 보면은 뭐 티격태격할 수도 있고 극복해 나가면 되지라고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좀 각성을 하고 어떤 비전을 내가 제시할 수 있는지를 지금 깊이 생각하고 그 비전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해야겠다라는 아주 굳은 결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준과 제 철학과 제 비전을 갖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고요. 사실 그 전에 두 개는 제 아이디어고 제 전문성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저는 원래 좀 파이터 기질이 있기 때문에 기득권과 싸우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한국에서 좀 왜곡된 형태의 권력을 갖고 기득권을 행사하는 산업이 저는 교육산업이라고 봤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5천만 국민이라면 수능, 뭐 자격증, 공무원, 기타 등등 해서 대략 1천만 명 정도가 객관식 시험에 시간을 쓰고 있고 복비에 가까운 수준의 왜곡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스타 강사가 더 잘 가르치냐 그렇지 않거든요. 학생들로 하여금 혹은 학부모로 하여금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유명세, 영향력을 가지고 가격이 그렇게 높아지는 거지 실제로 학생들에게 그만큼의 가치를 제공하나? 만약에 데이터과학기술이 좋은 컨텐츠를 추천해주는 그 추론 능력이 인간보다 만약에 뛰어나다면 이 시장을 한 번에 없앨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는 개발을 전혀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설이 현실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가설인지를 확인받는 작업이 필요했었어요. 데이터 기술, 알고리즘을 잘 아시는 분을 찾아다녔어야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만나본 사람만 200명이 넘더라고요. 개발자를 만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다 보니까 개발자분들이 아, 이 사람은 나를 꼬시려고 온 게 아니라 이 비전을 정말 기술로 현실화시키고 싶은 사람이구나라는 진정성을 좀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대화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고 계속 발전하고 비록 이야기 속이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어요, 사업이. 그런 과정을 진정성 있게 겪다 보면 내가 들어가서 만들어주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만난 분이 이제 지금 현재 공동창업자인 알고리즘으로 석사를 하신 분인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일인데 제품을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기 시작을 했죠. 결국에는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데이터는 뭘까? 학생들이 많은 문제를 푼 데이터고 거기서 어떤 문제들을 틀렸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일단 많이 모아야 된다.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형태의 프로덕트는 오답노트였던 거죠. 그래서 오답노트를 모바일로 구현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한번 뿌려보자 라고 해서 시작된 게 리드의 첫 프로젝트였었습니다. 리노트에서 모았던 오답 데이터는 특정 영역에 집중되지 못하고 중고등학교 뭐 수학 문제 그리고 토익, 뭐 토플, 기타 등등 너무 다양한 영역에서의 오답 데이터를 모으다 보니까 이 오답 데이터를 활용해서 머신러닝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데이터의 스펙트럼이 광범위하다라는 판단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고 많은 영역을 돌아보다가 선택을 했던 영역이 바로 토익 시장이었습니다. 한 가지 집중할 영역을 찾으면서 가장 고민했었던 게 이제 시장의 볼륨이 얼마나 크냐였었는데 뭐 수능도 크고 다른 자격증 시험, 공무원 시험도 크지만 단일 시험으로 가장 많은 응시생을 확보한 시험은 토익이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구매 결정권자와 그리고 실사용자가 일치하느냐 아니면 적어도 그 교집합이 충분하느냐를 봤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모바일로 문제를 푸는 경험은 사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안 될 거라고 했었거든요. 어떻게 책으로도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모바일로 공부를 할 거냐 많이 저한테 그 프로젝트 하지 말라고 말렸었었는데 이제 구매 결정권자가 학생이고 그리고 실사용자도 학생인 시장을 찾았었고요. 구매 결정권자가 부모님이라면 절대 모바일로 공부하는 앱을 저는 구매해주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목숨 걸고 하는 시험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목숨 걸고 하는 시험, 예를 들어서 고시라든가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수능 같은 경우는 이게 새로운 학습 경험이기 때문에 기존 관성을 버리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몇 달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시험이라면 새로운 공부 방법인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면 충분히 한번 시도를 해볼 법한 제품을 우리가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세 가지를 교집합으로 갖고 있었던 시장이 바로 토익 시장이었었죠. 그때 당시에는 토익 데이터가 충분치 않았었기 때문에 저희도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제품을 낼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가장 어댑티브 러닝 시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룰베이스 알고리즘을 저희도 짜서 각 컨텐츠를 분석해서 각 학생들이 어떤 특정 문제를 틀렸을 때 비슷한 개념,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문제풀이 솔루션을 출시를 하게 된 게 2016년도 초였고요.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했었던 건 리텐션 레이트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입자가 단순히 많은 게 저희한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이 풀게 할 수 있을까. 거기서 저희가 얻었던 하나의
인사이트는 문제풀이도 게임과 비슷하구나. 그 레벨링 시스템만 잘 갖춰져 있으면. 교육개발원 통계에 의하면 문제지로 한 권 사서 그 문제집의 절반을 푸는 학생의 비율이 10% 미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런 만큼 사실 리텐션 레이트가 낮은 게 종이 문제집이었고 이걸 모바일로 돌렸을 때 학생들이 문제를 훨씬 더 많이 풀더라. 조금의 UX에 정성을 기울이면 성취감을 줄 수 있는 레벨 디자인을 잘 해놓고 토익 문제를 풀게 해도 평균 800문제를 푸는 결과를 얻을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산타톡 1.0을 계속 운영을 하면서 병렬적으로 계속 그 데이터를 이제 머신러닝에 학습을 시키고 어떤 추천을 해줄 수 있고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는지를 R&D를 계속 해나갔었어요. 어느 정도의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했을 때 계속 부딪히는 기술적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그 이건국 박사가 소속되어 있는 랩과 산학협을 계약을 맺고 그때 당시에 리드 스스로 풀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들을 되게 집중해서 같이 풀었었죠. 그때 풀었던 문제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논문을 썼고 그 논문이 인공지능 혹은 그 뉴럴 네트워크 쪽에서는 가장 공신력 있는 글로벌 그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워크샵 부분에 등재가 돼서 기술적인 공신력 부분에서는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고요. 근데 이게 랩에서는 통하는데 이게 실제로 제품으로 구현되는 데는 사실 되게 높은 수준의 백엔드 엔지니어링이 필요했었고 그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니까 이제는 그러면 더 이상 이 룰베이스 알고리즘 기반의 산타토익 1.0 을 운영할 필요가 없고 진짜 머신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AI 튜터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생겼었어요. 그때부터 산타 2.0 개발에 들어갔고 바로 유료화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는 다 진실의 순간이 다가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만약에 유료로 출시를 했는데 아무도 사지 않으면 우리가 그동안 걸어왔던 게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조마조마함이 분명히 있었어요. 저희가 배포를 하자마자 2초 만에 첫 결제가 뜨는 거를 목격을 했고 그 다음에 5초마다 결제가 되는 거예요. 우린 노났구나, 대박이 났구나 하고 다들 뭐 뚫듯이 기뻐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코파운딩의 기본 원칙은 기능적으로 완벽하게 구분된 사람들끼리 리더를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동업을 하거나 아니면 공동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내가 혼자 하기는 조금 두려워서 옆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사실 말은 많이 하지만 외로워서 동업을 하거나 돈이 없어서 돈을 같이 댈 수 있으니까 동업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이 코파운더들의 형국이 서로가 등 지고 밖에 오는 적들에게 총을 겨누고 총을 정말 한순간도 쉬지 않고 써야 되는 형국이거든요. 이건 전쟁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은 내 스스로 뒤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뒤에서 코파운더가 뒤에서 오는 적을 막아줘야 되고 내 측면에 오는 적들을 막아주고 서로가 서로의 등은 확실하게 커버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내 앞에 있는 적들에게 집중할 수 있잖아요. 많은 공동 창업자들과 동업자들이 그런 구조가 되기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형국을 만들거든요. 그건 기능이 겹칠 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형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한 유행하던 단어긴 한데 3H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H가 허슬러, 두 번째 H가 해커, 그리고 세 번째 H가 힙스터인데 제가 이제 허슬러 역할을 맡았고 해커 개발자 역할을 개발자 공동창업자 허재위님이 맡아주셨고 힙스터의 역할을 노민성님이 맡아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등지고 확실하게 내 뒤는 이 두 사람이 커버해 줄 거야. 나는 내 앞에 오는 적들만 막겠어라고 믿을 수 있었던 형국이 굉장히 빠르게 도전하고 작은 실패를 겪었을 때 빨리 다시 극복할 수 있는 그 빠른 페이스를 만드는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창업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이디어는 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과 같이 일하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지금 만약에 공동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고 왜 이 회사에 일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저는 같이 창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비전을 위해서 동아리를 만들고 있는가, 이제 사업을 하는가는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아리거나 아니면 뭐 작은 프로젝트 정도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감정이 상하지 않고 친하면 친한 대로 문제가 좀 덜 해결되어도 이 사람의 감정이 좀 더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사업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게 신뢰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내가 같이 공동 창업하려는 사람이 감정이 상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실제 얘기를 해보면 감정이 상하지 않는 일들도 많아요. 이제 막 시작해서 으쌰으쌰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지분 얘기를 지금 꺼내도 되나? 지금 돈 얘기를 지금 꺼내도 되나? 불편한 마음을 해소하지 못하고 미루고 미루는 습관을 가지신 분이라면 창업 이후에 나올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지 못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창업을 한다는 건 어쨌든 사업을 하는 거고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데 저는 자격 미달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훨씬 더 이성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공동창업 계약서를 정확하게 쓰고 클리스프와 베스팅을 명확하게 규정한 후에 창업을 하면 마음속에서 불편한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된 상태에서 훨씬 더 본질에 집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리드가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그리고 이제 실제 돈을 벌고 있는 제품은 산타 토익밖에 없기 때문에 토익하는 회사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 저희는 토익 회사로 전혀 시작하지 않았고 토익 회사로 끝나지 않을 거거든요. 리드는 처음부터 R&D 기반으로 전 객관식 시험에 적용될 수 있는 확장성 있는 기술 엔진을 만들고 싶었던 회사였고, 지금도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 교육의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만드는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고, 결국 그 패러다임에서의 승자가 되고자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SAT나 아니면 공무원, IELTS와 같은 다른 시험 영역에 지금 장착시킬 준비가 되어 있고, 컨텐츠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고요. 산타토익 혹은 AI 튜터가 하나의 제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산업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인 제 입장은 베낄 거면 제대로 베껴라예요. 그 겉모양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뒷단에서 돌아가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정말 중요한 건데, 사실 그 기술까지 따라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하고 싶은 사업은 인텔 인사이드거든요. 삼성도 노트북 만들고 LG도 노트북 만들고 도시바도 노트북 만드는데 거기 인텔 인사이드 스티커 붙어 있잖아요. 리드가 하고 싶은 거는 산타 인사이드라는 스티커를 붙이는 겁니다. 컴퓨터를 판매하고 거기서 돈을 더 많이 버시는 거는 각자가 다 많이 버시되, 어차피 산타 인사이드 그건 산타의 그 엔진 절대로 못 만듭니다. 못 만드는 걸 만드는 척 하시지 마시고 그냥 저희 거 빌려가세요. 실제 이 산업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같이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유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